1부는 생활 속 이슈들을 속속들이 들어보는 이슈 인터뷰 시간입니다. 방역당국의 발표에 따르면 2월 말쯤 신규 확진자가 13만 명에서 많게는 17만 명까지 달할 수 있다고 합니다. 확진자 규모가 단기간에 급증할 경우 여러 문제점들이 발생할 텐데요. 달라진 진단검사와 재택치료 체계 안에서 어떤 주의할 점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홍기호 연세대 진단검사의학과 교수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도 36,719명, 나흘째 3만 명대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데 걱정이 좀 크시죠? 네, 그럼요. 모두가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예, 어떻게 좀 단기간에 확진자 규모가 급속히 빨라지고 있는데 의료 현장 시각에서는 우려할 부분들이 많으시죠? 예, 예. 결국 이 늘어난 확진자를 결국 의료 체계가 전부 다 감당을 해야 되는 문제고요. 아무리 이제 오미크론의 중증도가 기존에 비해서 조금 낮다고 판단이 되더라도 여전히 무시할 수 있을 만한 수준이 아니고 또 이제 백신의 효과도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환자들이 어떻게 결국 이제 중증화가 되고 사망에 이르게 되고 또 경증 환자도 어쨌든 의료 체계를 안에서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관리할 수 있을 것인가 또 이제 코로나 환자가 아닌 기존의 환자들도 어떻게 의료기관에 들어왔을 때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지키면서 기존의 의료체계를 유지할 것인가 상당히 복잡하고 어려운 과제고요. 사실 그 충분하게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거를 맡고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안타깝고 이제 그렇습니다. 예, 오늘 발표된 그 수치를 보니까 검사를 받으러 가서 PCR 검사의 경우 확진자로 나오는 경우, 그러니까 양성률이 26%까지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네 명이 검사를 받으면 한 명이 확진이 되는 건데 이제 네. 우려되는 부분은 검사소에 가보면 네. 뭐 도로까지도 쭉 나와 있는 경우들도 있고요. 곳에 따라서. 네, 네. 아니면 바로 옆쪽에서 신속항원 검사를 받기 위해서 기다리는 분들도 많은데 이럴 네, 네. 때 좀 문제가 없을까요? 아, 안전 문제 말씀이신 건가요? 예. 예. 사실 당연히 문제가 되고요. 물론 이제 야외 공간이라서 이제 환기가 잘 되는 공간에서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고 이제 호흡기 보호 마스크를 철저하게 착용하면 리스크가 훨씬 줄어들지만은 이제 환기가 제대로 되지 않는 공간이라든가 실내 이제 검사를 실제로 시행하는 공간 안에서도 이제 거리가 지나치게 가깝다든가 이러면은 당연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이제 일정한 거리를 띄우고 환기를 잘 시키면서 그리고 이제 마스크를 잘 착용하고 그리고 검사를 채취하고 나서 주변 환경에 오염되어 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손 소독을 철저히 하고 이런 기본을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예, 뭐 그러면 뭐 다른 대책이 나오기 전까지는 마스크는 최대한 KF94라든가 네, 네. 그런 걸로 착용을 하고 검사소를 예. 갈 때는 이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다녀오기 네, 네. 전과 후에는 손 소독을 꼭 해라. 네, 네. 예, 지금은 그 정도로 대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신속항원 검사 키트로 이제 음성인지 양성인지 판단을 하게 되는데 네, 지금 네. 셀프로 하시려는 분들도 많아서 키트가 온라인이나 약국에서도 많이 팔린다고 합니다. 스스로 네, 네. 검사할 때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 일단은 사용법을 철저하게 준수를 해야죠. 여기 이제 버퍼라고 하는 어떤 이제 산염기라든가 이제 이온 농도 같은 걸 맞춰주는 액체를 있는데 이걸 잘 사용을 해야 되고요. 예. 그리고 이제 시간을 이제 15분 뒤에 정확하게 이제 정량 네 방울이나 뭐 다섯 방울 이렇게 회사에서 권장하는 양을 떨어뜨린 다음에 시간을 10분이나 15분 역시 회사에서 권장하는 대로 정확하게 판정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이게 보관 온도도 사실 중요합니다. 보통 우리가 제품 같은 것을 사면은 보관 온도는 그렇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데 이게 예. 사실은 실온 범위 대체로 한 뭐 4도에서 30도 그 안팎에서 보관을 하는 걸 권장을 하고 있고 그거보다 낮은 온도나 높은 온도에 방치되면은 사실 이상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요즘 또 추위가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제 베란다라든가 이렇게 좀 온도가 낮을 수 있는 곳에 보관을 했다가 사용하면 사실은 좀 문제가 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설명서 제품 설명서에 있는 이제
모든 설명을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정확하게 준수하는 것이 그나마 이제 문제가 되는 부정확성이 문제가 되는 신속항원 검사를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가장 그 정확도를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예, 최근에 이 정확성에 대해서 의문을 좀 낳았던 사례가 뮤지컬 배우 김준수 씨 사례인데. 네네. 동료 배우가 확진이 되니까 이 뮤지컬 같이 함께하는 분들이 신속항원 검사를 여러 차례 했다고 합니다. 다섯 번이나 음성이 나왔다고 하는데 이후에 진행한 PCR 검사에서는 최종으로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네네. 이 신속항원 검사의 정확성에 대한 의문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이렇게 되면. 예. 뭐 사실 다른 연예인 사례도 그 직전에 한번 있었죠. 그래서 신속항원 검사는 기본적으로 PCR 대비 바이러스가 한 만 배 정도 많아져야지만 이제 검출이 가능합니다. 이거는 그 제조사에서 밝힌 성능을 따라서도 그렇게 되고요. 그러면은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감염이 된 직후에 이제 증식하는데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잖아요. 그래서 보통 그 시간을 뭐 이틀에서 5일 정도까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시기를 놓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어느 정도 바이러스 양이 충분히 많아지게 되면 신속항원 검사로도 검출할 수 있는 건 맞지만은 이제 충분하게 그 신속항원 검사에서 검출이 될 정도로 바이러스가 많아지지 않아. 하지만 여전히 전염력이 있고 이제 본인도 감염되고 있고 주변을 감염시킬 수 있는 그 시기에 신속항원 검사가 놓치는 건 부인할 수가 없고요. 미국에서 이제 12월 달에 연구한 데이터를 보면은 이제 PCR이 양성이 나오고 나서 이제 오미크론 변이주의 경우 PCR이 양성이 나오고 나서 신속항원 검사가 양성이 나올 때까지 4일 정도가 걸립니다. 정확하게는 1, 2, 3일째는 신속항원 검사가 전혀 안 나오거나 10%만 나오다가 이제 4일째부터 이제 90% 이상이 신속항원 검사에서 검출이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정확도에는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뭐 자꾸 김준수 씨의 사례를 들게 되는데 추가 접종까지 한 상황이었다 그래요. 네네. 그러니까 뭐 마트라든가 뭐 방역 패스가 필요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다 입장이 가능했던 건데 그동안 그렇게 되면 실제로 지금도 확진자가 신속항원 검사에서는 음성이 나왔지만 맞습니다. 여러 사회활동을 하고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지금 김준수 씨 사례나 그 전에 다른 연예인 사례나 이런 경우가 다 그런 것을 실증을 한 거고요. 다만 이제 그런 분들은 오히려 이제 하루에 네 번이나 다섯 번 검사를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되게 운이 좋으신 상황인 거고 그런데 현재는 이제 수급 문제 같은 것도 있어서 일반인들이 그렇게까지 많이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현상은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고 아까 이제 선별진료소에서 PCR 양성이 비율이 높은 것도 물론 지금 감염자가 폭증한 것이 있고 그런 사유가 있지만은 현재는 또 기본적으로 갔다고 무조건 PCR을 해주지를 않죠. 그래서 신속항원 검사 양성이 나오거나 고위험군일 때문에 해주기 때문에 더더욱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높아지는 경향도 나타나게 될 것이고 그래서 분명히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일정한 비율은 신속항원 검사 음성이지만은 코로나 감염된 상태에서 활동하고 계신 분들이 있고요. 다만 더 심각한 문제는 우리가 그런 분들의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선별진료소에서 신속항원 검사 양성을 받으면 PCR을 할 수 있어서 위양성을 걸러낼 수 있지만 음성을 받았다고 해서 그걸 다 우리가 PCR을 할 수도 없고 하지도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안에 위음성이 몇 퍼센트나 섞여 있는지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그 통계에 집계되고 있는 코로나 환자보다 실제로 얼마나 더 많은지 그에 따라서 방역 수칙을 어떻게 수정해야 되는지도 명확하게 모르는 상황이고요. 사실 아까 진행자께서 14만에서 17만 명 정도까지 올라갈 것이라는 이제 정부 발표를 인용을 하셨지만은 그 시점에 가면은 사실은 모두가 그 14만 명에서 17만 명의 PCR로 진단이 안 되고 실제로는 그거보다 낮게 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속항원 검사로 걸러지지 않고 또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검사를 하지 않거나 이렇게 될 개연성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실제 그 곡선은 14만 명, 17만 명 또는 그 이상이 될 수도 있지만은 현상적으로 그거보다 낮게 보여서 어떻게 보면은 좀 잘못된 판단을
그 수치를 근거로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뭐 방역 패스도 그렇고요. 그동안의 방역 지침에 대해서 네. 무언가 대책이 나와야 되지 않냐라는 의견들도 나오던데 똑같은 네. 생각이십니까? 예, 동일한 생각입니다. 사실 이제 최근에 그 데이터들을 보면은 우리나라가 그동안 2년 넘는 시간 동안 거리두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불편함을 겪었고 특히 소상공인의 피해가 컸지만은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에 비해서는 거리두기 강도가 높지가 않았습니다. 상당히 낮았고 특히 이제 코로나 이전 2020년 1월 이전을 비교하면 현재는 거의 그때의 활동량을 회복을 했거든요. 사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동일한 그런 활동량 상황에서 그리고 더 굉장히 전파력이 높은 오미크론 변이를 맞은 상태에서 현재 수준의 방역 지침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것을 유행을 컨트롤할 수 있는가 저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그 비용 문제들도 얘기가 논란이 좀 되고 있어요. 네. 신속항원 검사 같은 경우는 유증상자는 보험 처리가 되지만 무증상자는 본인이 지불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유증상, 무증상을 어떤 식으로 구분을 하게 되는 겁니까? 네, 현재는 의료진 판단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래서 열이라든가 발열이라든가 기침, 뭐 가래, 호흡기 증상 그리고 이제 코로나의 또 하나의 특징으로 알려진 이제 후각이나 미각이 소실된 증상 이런 것들을 다 포괄적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상황에서는 모든 의료진이 다 어떤 환자들이 컨디션 이상만 느끼더라도 사실 코로나를 이제 그 코로나를 이제 생각을 하시게 되기 때문에 예. 이제 그런 부분은 비교적 포괄적으로 인정이 될 것이고 다만 이제 아무런 증상도 없는 상태에서 이제 코로나 검사를 신속항원 검사나 이런 것들을 원하실 경우에 사실은 그 부분은 현재 요양보험 급여로 처리가 안 되고 비급여가 되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 비급여 의료비는 아시다시피 의료기관에서 책정의 자율권이 상당히 있거든요. 그래서 기관별로 어떤 의료기관별로 비용 차이가 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제 검사에 대한 얘기를 나눠봤고 네. 짧게 마지막에 치료 관련한 얘기도 해보려고 하는데요. 재택치료 네. 모니터링 체계가 좀 달라진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달라지나요? 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무증상자에 대해서는 이제 환자가 자율적으로 이제 관리하고 필요하고 그래서 체온계나 이런 그 산소포화도 측정기를 지급해가지고 알아서 모니터링을 하고 필요하면은 이제 비대면으로 진료를 하거나 상담센터에 콜을 해라 그런 식으로 바뀐 게 가장 큰 차이고요. 집중관리분 예. 그러니까 이제 60세 이상이거나 50세 이상이면서 고위험 기저질환자가 있는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의료진이 하루에 두 번 전화를 해가지고 상태가 어떤지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확인을 하지만은 그렇지 않았던 일반관리군은 기존에도 하루에 한 번만 모니터링하던 것을 이제 전적으로 자가 관리를 하고 이제 어떤 증상의 변화가 있거나 하면 그때 이제 자발적으로 신고를 하는 체계로 바뀌는 게 가장 큰 차이가 되겠습니다. 예, 그동안 확진자의 동선을 관리했던 자가격리 앱 GPS 기능을 하던 것도 폐지가 된다고요? 네, 맞습니다. 현재로서는 사실은 이런 자가격리 앱의 사용을 이제 확진자가 늘어나고 그에 따라서 밀접 접촉자가 더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백신 접종자에 대해서는 이런 자가관리 앱으로 트레이싱을 하는 것을 더 이상 관리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다고 판단을 한 것 같고 그래서 예. 그런 부분을 간소화하는 쪽으로 정리를 한 것입니다. 예. 그러면 아무래도 스스로 잘 지키고 잘 관리하고 이런 게 중요해질 텐데 끝으로 네네. 청취자분들께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정리를 부탁드립니다. 네. 무엇보다도 이제 방역 수칙을 준수하시면서 안심하지 않고 이제 주의 깊게 그 오미크론이 적어도 끝나서 어느 정도 우리가 유행을 극복했다고 안심할 수 있을 때까지는 개인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해 주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불필요한 이제 외부 외출이라든가 접촉은 피하시고 반드시 호흡기를 보호할 수 있는 N95나 이제 KF94 이상의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소독을 철저하게 하시는 것. 그것만 사실 잘 지켜주셔도 굉장히 이제 우리가 이 유행을 이제 헤쳐나가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장기간 아무래도 코로나가 지속되다 보니까 피로감을 느끼셔서 마스크 착용도 소홀히 하게 되시고 그리고 거리두기나
1차적인 접촉도 이제 기존 수준 이상으로 실제로 이동량은 이전 수준으로 회복이 되었다고 말씀드렸지만 예. 그렇게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적어도 이 오미크론은 지금까지 우리가 겪었던 유행과는 차원이 다른 수준의 아까 진행자께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루에 10만 명 이상이 발생하면은 단순하게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거의 1000만 명까지도 감염이 될 수 있는 사태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있었던 사태와는 좀 차원을 달리 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해 주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다시 한번 기본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홍기호 연세대 진단검사의학과 교수였습니다.